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입대한 한 남성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약혼녀에게 살아 돌아오면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키이우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다시 수미로 돌아와 결혼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이 사진은 무덤입니다. 2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헤르손에는 최소 824개 이상의 묘지가 위성을 통해 관측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떤 한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엄청난 구덩이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제95 공수여단은 후방으로 침투하여 러시아군의 장비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저격수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전사한 대다수의 러시아군 장군들이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르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긴 양기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영TV는 3차 세계대전 발발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격추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입니다. 이들은 나토를 반대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친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몰도바입니다. 몰도바에서도 친러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세계 시민들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9억 2,400만 달러로 하나로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영국, 네덜란드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27만 톤의 인도적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국기를 개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